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올럭 글리터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간단한 풀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리퍼레이션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요. 필소굿 베이스 이용해서 베이스를 바를게요. 베이스는 손톱에다가 올려두고 열감을 이용해서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잘 발리세요. 제가 브러쉬를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바르는 이유는 손톱 사이사이에 손톱의 큐티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베이스를 꾹꾹 눌러서 잘 발라주셔야 유지력이 오래가고 가촉이 뜨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베이스를 대충 바르시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끝까지 베이스가 도달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묽은 베이스 같은 것도 수축 같은 게 조금 일어나잖아요, 양옆이.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가촉이 잘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가촉부터 뜯어가지고 오게 되겠죠? 유지력을 높이려면 처음 베이스부터 탄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큐어할게요. 큐어 시간은 잠깐만 해도 돼요. 빼도 되세요. 자, 젤 코코 8번 이용해가지고 베이스 바른 다음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 8번 빨강을 이용해서 라인을 깨끗하게, 베이스가 깨끗하게 발려져 있지 않으면 라인도 깨끗하게 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이스를 항상 잘 발라야 유지력도 높이고 컬러도 깨끗하게 이쁘게 발려요. 네, 컬러는 20초 정도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포니 원 보면 97번이 있어요. 캐롤 앤 샤인 레드라고 해서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브러쉬는 오버레이를 하거나 풀코트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쉬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그냥 저는 원콧만 했어요. 원콧 다음에 이제 저는 스퀘어 롱 브러쉬를 이용할 건데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퀘어 롱 브러쉬가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그 오버레이를 하는 거나 풀코트 바를 때 쓰는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엄청 화려한 레드빛이 완성이 돼요. 원콧만 하는 이유는 위에 이제 펄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두 번씩 바르지 않아도 색깔은 다 나오는데 만약에 고객님의 손톱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얇아서 한 번 더 발라야 되는 경우이다 하면 한 번 더 바르셔도 무관하세요. 한 번 바른다고 해서 한 번을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쓸어내려서 발라주시다가 조금 가쪽에 가야 되는 양이 있으면 브러쉬를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끝까지 도달을 잘하고 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캐롤앤 샤인 레드를 바르고 큐어할게요. 큐어는 글리터이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 올럽 글리터 10번 레드 이용해서 배경을 위에다가 올리세요. 자, 너무 많은 양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밑에 포니에 캐롤앤샤인 레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캐롤앤샤인 레드 위에 바르는 이 올럿 글리터 젤은 캐롤앤샤인 레드보다 포니원보다 조금 더 묽기 때문에 훨씬 더 요철이 더 빨리 감싸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거의 요철이 없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풀링인유 글리터를 넣을 건데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밀릴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큐어를 하시고 올리셔도 되세요. 저는 바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두께도 좀덜 생기고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큐어를 하고 바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두께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훨씬 좋아서 저는 여기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박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조금 보이게 밑에 빨강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바르듯이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샵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손톱 같은 경우는 손톱이 이뻐요. 얇고 가늘고 이쁜데 손님들 손톱 보면 제 손처럼 생긴 손님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손님은 여기다가 굳고 고치고 나서 또 여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내가 위에 지금 또 오버레이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면 손톱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두께를 만들지 않은 선에서 할수 있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큐어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큐어할게요. 큐어하고 나서 잠깐만 하고 나와도 큐어가 되거든요. 여기에 저희 다이아몬드 글램 펄을 살짝 발라주시면 사이사이에 비어져 있는 틈에 약간 끼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얇은 펄이 약간 둥둥 떠다니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필소구 통젤 이용해서 오버레이를 할게요.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화면에 볼 때는 양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세미나 때 이제 오시면 저희가 하는 걸 직접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쯤은 참가를 해보셔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랑 많이 틀리시거든요. 뺄게요. 오래 넣고 있으면 뜨거우니까 넣었다가 빨리 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4번, 포니 4번 이용해서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어차피 통젤이라서 번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쪽 라인을 그어줄게요. 손톱에 커브가 좀 있는 편인 스타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약간 두껍게 그어줘야지 표면에서 보여요. 그래서 너무 얇게 그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세미나 때할 아트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제 거를 항상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분들이. 지금 제가 오버레이를 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버레이를 할때 만약 완전 깨끗하게 딱 오버레이를 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게 했다고 하면 이 라인을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오버레이가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버레이 방법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찌글찌글하게 나오면 그거는 제대로 오버레이를 못한 거니까. 큐티클 라인이랑 있는 데는 이제 너무 두껍게 그리지 말고 표면에 보이는 부분은 옆에 그린 것보다는 조금 얇게. 이런 걸 그릴 때도 손톱 모양이 이뻐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어주는 게 아니라 큐티클이 좀 돌아간 것 같으면 그 돌아간 거를 좀 맞춰서 그려주고 안 돌아가 보이게. 근데 손톱이 두꺼우면 손톱이 조금 두꺼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면서 그어줘야지 그게 훨씬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그어주셔도 되고 두껍게 그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손톱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선을 그려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어할게요. 얇은 선을 그어도 되고 두껍게 그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인데 내 손톱이 너무 작은데 이제 두껍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 손에 맞도록
그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화면에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잘 보이도록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조금 두껍게 그려드렸는데, 그리고 손톱이 또 길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그려도 되는데, 이제 손님 손톱 같은 경우에 너무 두껍거나, 제 손톱이 너무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너무 두껍게 그리면 보기가 싫겠죠. 답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프렌치 같이 간단한 게 들어가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깊이감도 되게 있고 엄청 영롱하고. 이렇게 완성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트 그 세미나 하는 거가 있는데, 28일 날뭐 인원은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트를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주예요. 우주인데 제 손이 더러워서 이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비한 요런 느낌의 우주 네일도 해볼 거고, 그다음에 니트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되게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미나 아트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해본 거 따라해 보시고, 올럿 글리터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손톱 한번 꾸며 보세요. 감사합니다.